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 짐벌인 스무스 Q, 네, 스무스 Q의 다양한 영상 촬영 모드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제 스마트폰을 스무스 Q에 장착을 하고 지금 실제 촬영을 하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스무스 Q에 제 스마트폰을 장착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무스 Q의 동영상 촬영 모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윤테크 제 4세대 스마트폰 짐벌인 스무스 Q의 다양한 모드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무스 Q 같은 경우는 실제 지윤테크의 스무스 2 그리고 스무스 Q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그리고 곧 출시될 스무스 3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전문적인 동영상 촬영 모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품을 처음 켰을 때가 바로 모드 1번입니다. 팔로우 모드라 그래요. 팔로우 모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동영상 짐벌을 활용하는 모드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짐벌 헤드가 사용자를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따라오죠. 그리고 카메라를 내리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정면을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영상 촬영 모드예요. 자, 그리고 1번 팔로우 모드에서는 이 조이스틱을 활용해서 틸트 축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팔로우 모드는 스무스 Q를 그리고 기타 지윤테크 짐벌을 처음 켰을 때 구동되는 모드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촬영 모드지만 또 다양한 모드가 있죠. 모드 버튼을 한 번 더 딸깍 누르면은 모드 2번이 됩니다. 락 모드라 그래요. 자, 이 락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해요. 보시면은, 자, 보세요. 전혀 짐벌이 요동하지 않죠.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락 모드예요. 자, 이 락 모드 같은 경우는 우선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조이스틱을 활용해서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360도로 걸리거나 끊김없이 파노라마로 부드럽게 360도 촬영이 가능한 게 바로 지금 2번 락 모드입니다. 1번 모드에서는 이걸 좌우로 움직여도 운용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저는 이 락 모드를 약간 슬라이더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하는데, 이렇게 고정해 놓고 내가 이렇게 짐벌을 싹 움직이면은 약간 비디오 슬라이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원형으로 왜곡되어 있는 그런 커브가 진행되어 있는 그런 슬라이더 느낌을 살짝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 락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사물을 계속 따라가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모드, 바로 틸트 락 모드입니다. 틸트 락 모드는 모드 버튼을 두 번 딱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 틸트 락 모드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틸트가 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한번 이 스무스 Q를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틸트가 저를 따라오지 않죠. 아래를 보죠. 자, 아까 1번 모드는 이렇게 정면을 봐요. 틸트 축이. 그런데 3번 모드는 이렇게 아래를 내려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사용하냐. 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처럼 아래에서 위로 스무스하게 영상을 촬영할 때 이 틸트 락 모드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글쎄요, 아름다운 여성분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싹 부드럽게 촬영을 할 때나 이렇게 부드러운 틸트를 활용할 때는 3번 모드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틸트 락 모드가 굉장히 독특한 게 바로 이 조이스틱의 좌우를 움직이면 이제 롤축이 움직입니다. 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이나 크레인 M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선 크레인이나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스무스 Q처럼 고프로나 스마트폰을 많이 장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사이즈와 무게를 가진 카메라와 렌즈를 장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틸트 축이 조금씩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3번 모드에서 조정을 하고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규격화된 고프로5나 네, 스마트폰을 장착을 하는 스무스 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롤축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있는 거죠. 자,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짐벌 활용하면서 특정 피사체를 이렇게 롤축을 움직이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3번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을 딱 누르면은 네, 1번 모드로 돌아오는데 두 번이네요. 네, 아 이게 근데 조금은 이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스무스2 같은 경우는 한번 누르면 1번 모드로 갔었는데 이제는 Q는 두번 누르면 1번 모드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드 버튼을 3번 하나 둘셋 누르면은 이렇게 헤드가 반전이 됩니다. 네, 하나 둘셋 네, 이거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이나 크레인 M도 마찬가지예요. 네, 셀카를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스무스 Q, 그리고 이 부분은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스무스 2, 그리고 곧 출시할 스무스 3까지 모두 다 공통된 모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자, 우선 오늘 지윤테크 스마트폰 짐벌인 스무스 Q의 모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번 리뷰에는 이 스무스 Q와 ZY 플레이 앱을 활용해서 모션 타임랩스, 그 다음에 페이스 트래킹 아닌 오브젝트 트래킹에 관해서 지윤테크 앱과 이 스무스 Q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다음이라고 얘기했냐면, 다음번 리뷰는요, 제가 새로운 짐벌 두 가지를 리뷰할 거예요. 아마 국내, 뭐 당연히 뭐 제가 뭐 여기 뭐 유쾌한 생각 뭐 제가 짐벌 뭐 담당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국내 최초로 스무스 3, 그 다음에 새로운 네, 짐벌 하나를,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새로운 짐벌을 리뷰할 거예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 새로운 짐벌 두 가지를 들고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